오늘은 6장입니다. 맞죠? 네. 강자문 제자 수비 호학이니 있고 공자 대활 유안 회자 호학하더니 불행 단명사의라 금야즉 무한이라 범시발 애공 강자 문동이 대유상략자는 신지고군에 불가부진이요 약강자자는 필태기등문이라야 내고진임 자는 교회지도야람 이 질문을 해도요 질문해야 될 사람이 하는 질문이 있고 저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하지? 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필요 없는 질문을 대충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개강자라는 사람은 그런 이제 질문인 거라 사실은. 개강자는 그 당시에 노나라 실권자인데 개강자가 묻기를 공자님한테 묻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숙위호학인이 있고 누가 배우기를 좋아함이 됩니까? 누가 가장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공자 태발 유 안 회자 호학하다니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안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회라는 사람이 배우기를 참 좋아하더니 불행 단명 사의라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죽었다 이거야 금야즉 무한이라 지금은 그 공부를 그렇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또 질문이 또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죠?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도대체 안회라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좋아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이 없는 거야. 그걸 봐서는 이 사람이 물을 가치도 없는데 물은 거야. 질문을 대충. 범시왈 애공 강자 문동이 대유 상략자는 신지 고군의 불가 불진이요? 저 애공이 문, 숙이 호학인이었구라는 자리에 있거든요. 노나라 애공이라는 그 지후가 임금이 공자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제자가 제일 좋아합니까? 저 위에 배웠던 거예요, 우리? 불천노 불리과 배웠지요? 화를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거듭하지 않는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셨어, 공자께서. 근데 여기 강자가 물었을 때, 그러니까 애공과 강자가 질문은 같은데, 물은 것은 같은데, 대답하심이 상약이 있어. 상은 자세할 상자고, 우리 약자는 생략할 약자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대답을 한 자리는 애공이라는 임금한테 자세하게 대답을 하셨고, 여기 개강자한테는 대략적으로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만 예를 든 거죠. 그것은 그 이유가 어딨냐면 신지 고군의 신하가 임금님께 고할 적에는 불가불진이요. 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하게 답변을 하는 거고 야 강자자는 이 강자 같은 이는 필 대기 능문이라야 반드시 그가 능히 묻기를 기다려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공부를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하십니까? 그 다음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 고진이 그제서야 구해줄 것이니 차는 교회지도야라. 이것은 가르칠 교, 가르칠 회자예요.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회자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졸업식 할 때 회고사라고 들어봤어요? 회고사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돌아볼 회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 가르칠 회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해서 나가는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학교를 대표해서 교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회고사인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